자,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합권 2명, 하락세 2명, 그리고 상승장 1명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등 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는 맥스트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네페스아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을 예상하면서 자동차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K하이닉스 기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SK바이오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금융투자 김태현 대리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대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시장 상황은 오늘 어제 많이 급등하긴 했지만 오늘은 좀 보합권 마감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미국에서는 파월 의장이 연임이 확정됐고 일단 기존의 통화 정책들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딱히 큰 이제 이슈는 없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25일에 또 금통위가 열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확장이 거의 되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눈치 보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뭐 반도체 관련주도 많이 상승했는데요. 상승한 만큼 추가 상승도 이어질 수 있겠지만 다른 이제 반도체주 말고는 조금 더 이제 큰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 반도체주도 연속성이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은 좀 불확실성하다라고 봤을 때는 개별주 장세 위주로 좀 장세가 펼쳐질 것 같고 이전에 이제 제가 그 NFT라든가 메타버스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에 어제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다시 좀 매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뭐 시장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금통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뭐 장기적인 관점 또 시장이 또 커져갈 수 있는 성장성 있는 그런 섹터들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5일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개별주 종목의 장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관심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맥스트에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맥스트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좀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좀 아쉽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다시 이제 좀 차익실현 매물 때문에 다시 눌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을 포트에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고요. 일단 맥스 다시 설명드리면은 현실에서 가상의 정보와 연결시켜주는 AR 플랫폼 전문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동사의 그 AR 플랫폼으로 약 7,000개 앱을 런칭한 상태고요. 상당히 이제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가 이제 이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AR 기반 그 앱 어플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포켓몬고 같은 이제 게임들에 좀 제한적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디바이스가 개발이 된다면 우리가 손목에 차는 애플워치라든가 갤럭시워치 같은 거 보면은 웨어러블 기기라고 하잖아요. 이제 추가에도 이제 AR 기반으로 하는 AR 글라스 등이 안경이죠.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 옛날에 우리가 그 만화로 보던 드래곤볼의 뭐 스카우트 뭐 이런 이제 그런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 기기가 출시가 된다면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흑자 전환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게 이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AR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백화점이라든가 공연장 그리고 전시장에 안내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 광고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확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메타버스 시장이 뭐 1,700조 규모라고 하는데 이 메타버스 시장이 커진다는 거는 우리가 그 2차 전지 시장보다 더
크다. 한 3배 정도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이 수혜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맥스2를 관심주로 꼽아주셨는데요. 급등 후에 지금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매수를 해도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김태현 대리였습니다. 다음은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 김민재 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반도체 지수가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어떨까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지수 관점부터 말씀드리면 상승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8월 달에 저점 수준을 계속 돌파가 안 되면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단을 계속 받쳐주면서 바닥은 잡아놓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 8월 달 저점 근처까지는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다. 한 3,05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근거라고 또 될 수가 있는 부분이 기존 이 반등에서는 반도체주,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전혀 따라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그 무거운 이 삼성전자까지 올라오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시총 1, 2위 종목들이 같이 상승하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8월 달에 저점이 3,050포인트는 이번 구간에서는 충분히 돌파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오늘은 이 3,050포인트까지 바짝 붙여놓고 끝내던가 약간 소폭 뭐 오후장에서는 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양봉은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미국 증시를 봤을 때에도 이 나스닥이 가장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기술주가 지금 상승을 하면서 증시에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뭐 지금 현재 뭐 사실 메타버스에도 역대도 호재의 종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눌려있던 반도체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코스피를 일부러 올리기 위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코스피는 상승을 한데 코스닥은 내려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급이 코스피로 몰려가면서 코스닥은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도 코스닥도 여전히 상승보다는 약보합권이나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키 맞추기를 이제 서서히 진행하고 있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이미 8월 달에 저점을 넘어서서 전고점과 비슷한 위치까지 바짝 붙여놓고 있지만 뭐 물론 아직까지 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올라올 때까지 코스닥 같은 경우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전개가 되고 오늘 코스닥은 어제처럼 약간의 뭐 조정을 받고 회복을 하는 관점이고 코스피는 최대한 이 3,050포인트 즉 8월 달 저점까지 바짝 올려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는 추가적으로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수는 3,050포인트 8월 저점을 돌파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이고요. 여태까지 반도체가 움직이지 않았다가 어제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는 설령 오늘 살짝 쉬어간다 할지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반도체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네페스 아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페스의 이 테스트 부문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네페스 아크의 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 테스트 업체와 이 후공정 업체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도 상장된 이후로 지금 어느 정도 좀 횡보를 이어가고 이제 상승을 준비하는 타임이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인 진입 구간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네페스에서 따온 물량을 이 네페스 아크에서 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성이라든지 외형 성장이 모두 가능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한 301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한 80억 원 정도 나오면서 뭐 전분기 대비했을 때도 한 26%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뭐 반도체가 부족해서 못 쓰는 거지 반도체는 계속 필요하고 성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공급이 오히려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아주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이유가 지금 당장 상승하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히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가격적이라는 부분에서는 너무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가 어제 강세를 보이고 오늘 하루 정도 쉬어갈지라도 지금 조정 구간대에서 오히려 매수해두면 이 반도체가 모처럼 상승하는 그리고 코스피를 이끌면서 상승하는 이 주도주를 어떻게 보면 매수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속 성장에 예상되는 네페스아크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